자, 지금부터 빵 작가가 선보이는 트렌디한 빵 용어 시간. 네 글자로 말해요. 사자 빵 어. 힌트 모락모락 나. 빵사님 진짜 이거 분량 대박인데요? 분량 대박. 아주 불이 있죠. 아, 이거 완전 숯불. 네, 요 불이 아주 좋은. 이게 진짜 시골 말로 알불이죠. 바삭 촉촉한 시골 빵의 불향 대박의 비밀 화덕에서 찾았습니다. 불향이 빵 속 깊게 밸 수 있도록 화덕을 만들 때 특히나 더 신경 썼다는 이거. 불과 연기를 조정하는 컨트롤러인데요. 밀고 당기는 미세한 조절로 불의 세기와 연기의 양을 조절하는 제빵사. 이때 중요한 건 오직 제빵사의 감입니다. 오, 얼음? 뜨거운 화덕 속에서도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분 조절도 빠질 수 없는데요. 한참을 화덕 앞에서 지내야만 맛볼 수 있는 구수한 빵. 정확한 감으로 빵이 맛있게 구워지면 빵들이 보답한다는데요. 잘 구워졌다. 소리가 나요. 소리야? 어우, 들려요. 아, 난다, 난다. 뭔 소리가 나죠? 바닥, 바닥, 바닥. 장작 소리 같기도 하고. 네. 이게 화덕의 비밀입니다. 그렇구나. 구수함 가득 머금은 화덕 연주회가 시작되면 바빠지는 한 사람, 제빵사의 아는데요. 바꾼 빵을 기다리는 단골들을 위해 빵 나오는 시간만 되면 두 다리가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. 괜찮으세요? 야, 감정적으로 가시네요. 거리가 먼데. 서울에서 살던 시간이 길다 보니 시골살이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빵사의 아내. 화덕을 만들게 된 것처럼 뭐든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하는 남편의 엄청난 추진력에 결국 시골살이를 하게 됐다는데요. 미울 법도 한 남편이지만 밉지만은 않았답니다. 아, 예쁘다. 힘들었죠. 힘들었는데 이제 그 힘든 과정을 그 어떤 열매가 보이게 해줘야죠.